정의당 가겠습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정미 대표, 이정미 위원장 만나보죠. 이정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은 젊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눈에 많이 띄던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목소리 네. 좀 가라앉으셨어요. 네네. 그래요, 그래요.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판세. 일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지막 심판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보수층조차도 예. 이 화해 평화의 길을 여는데 이 재뿌리는 막말이라든가 부천 인천 시민들에 대한 모욕을 주는 막말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염증을 느끼셨고 퇴출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 느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너무 긴장 안 하고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라든가 최저임금 계약을 주도한 것 등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개혁의 방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예.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슬로건 자체가 정의당이 제1야당 교체더라고요. 제1야당 교체.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인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의당에 대한 선택은 1타 2피의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이 부분은 확실히 교체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개혁 대 개혁의 경쟁을 이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정치 구도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개혁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정의당이 자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군요. 제일 주목하는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을 배출했던 인천 남동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꼭 입성을 시켜서 예? 진보정치도 충분히 수권 능력이 있고 또 깨끗한 정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쪽이시군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도 궁금하네요. 지난 뭐 65년의 정전체제가 마감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냉전, 수구, 보수 세력들이 바로 이 분단체제, 정전체제에 기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경쟁, 제대로 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내에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나쁜 회담이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북한은 얻은 게 있는데 우리는 청구서만 받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쁜 회담이죠.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발밑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정당으로 자기 스스로 쇄신하던가 아니면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나쁜 회담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선거 후에 정계개편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짧게. 정계개편의 키는 정의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능가할 수 있는 지지율을 얻게 될 때 더 이상 그 정당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이 정당들이 보수 회기의 방향으로 가서 완전히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구 냉전 세력과 결별하고 보수 혁신의 세판짜기를 할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로 놓고 봤을 때는 두 번째 길로 가기도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길 보수 혁신. 그러니까 혁신된 보수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자중질환에 한동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계속 외면받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기존의 그런 수구보수 세력과 결별하고 세판짜기 하셔야 되죠. 세판. 하여튼 선거 오늘 끝나고 나면 상당히 정치권이 혼란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와 뭐, 그렇지만 상관없이. 정의당이 또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예인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대표죠. 이정미 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